저는 어디서 처음에 정민 씨에 대한 그 인식을 했었냐면 응팔에 아, 그 네네네. 예전 남자친구 역할로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보면서 와 연기가 진짜 잘한다. 아주 남자친구 술 취했다고 집으로 쌩 가버리지를 않나. 어 손 한번 잡으려 치면 아주 사람을 벌레 치금 이거 봐 이거 아주 이거 너 뭐 감정이라는 게 있냐? 있어? 난 아주 너처럼 차갑고 인정머리 없는 기집애 아주 처음 봐. 되게 힐링 드라마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 안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역할이 아마 응답하라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나쁜 놈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맞아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는 너무 세게 다가온 거예요. 야, 누구지 이 사람이? 응팔 나쁜 사람도 쳐보고 뭐 전 남친 뭐 쳐보고 막. 아 우리 그 평소에 또 유퀴즈를 네.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엄청 팬이에요. 저는 아 진짜요? 시간 다 되면 갑자기 다음 맞아요, 주에 맞아요. 다음 주에 오겠다고. 맞아. 자 지금 쳐다봤습니다. 자 네 번째. 야 문제가 다 붙어갔지. 잠깐만요. 그거 어땠어요? 다음 주에 오겠다고. 그러고. 너무 신박해서 이런 프로도 있구나 하고. 본방 사수를 엄청 했었어요. 야, 근데 진짜 찐팬이시네. 야. 오빠 잠깐만요. 네. 머리에 뭐 하고 살짝 묶은 게. 아, 이거 하얀 거? 어, 아까 뒷자리에서 내리셨던. 아, 네. 맞죠? 맞죠? 예, 아까 그 뒷자리에서 내리셨죠? 예.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그걸 여쭤봐요. 유퀴즈에 오시게 된 게 이게 이제 본인 의사냐, 아니면 그렇죠. 주변 추천이냐. 아, 그러니까. 영화 홍보 때문에 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상의하다가 제가 이제 평소에 유퀴즈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 유퀴즈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추천반, 내의사반, 반반? 예, 예, 반반. 오케이. 양념반, 후라이드반. 네, 네, 네. 근데 영화 개봉이 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영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해야지. 자연스럽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게끔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정말 그 백상 예술대사. 어떻게 할까? 정말 정민 씨가 기적 같은 일 아니었습니까? 기적 같은 일. 어 맞아요. 맞아요. 왜요? 영화가 혹시 뭐 기적이에요? 네 마침 또 제가 이번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 아 진짜? 네. 조금 그 저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기적이. 그 시골에 사는 그 청년 하나가. 기차 길이 있는데 기차 역이 없어서 우리 저 동네에 네. 역을 만들어 달라. 네. 기차 역을 만들려고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와. 근데 또 개봉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것도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는 네. 게 우리 그런 예가 또 있어요. 공유 씨가 또 그렇죠. 서복이 그렇게 또 저 밀려가지고 개봉이. 그러면은. 개봉할 때쯤 우리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그래요?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네. 저희가 서비스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우리는 또 우리 그 서비스. 자기님들께서 아, 그럼요.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정민 씨? 요즘이요? 예. 네. 요즘... 여기 무슨 정글에서 지금... 저기 그 뭔 네. 새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글에서 나는 새 아니에요, 네. 저거? 무슨 지금 영화 촬영 현장에 정민 씨가 무슨 정글에서 뭐 일어나는 일을 찍는데 우리가 거기 와서 지금 예, 판을 깔고 지금 토크하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뭐 이렇게 단편 영화 연출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그거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단편 영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아, 네. 운동하고. 네. 식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예, 밥 먹고요. 어떤 뭐 곤드레 닭가슴살 먹고. 누구야? 아 우리 저 뭐 계속 새를 잡고 계신 오디오 감독님이 새 너무 그러니까 나무를 지적이니까 야 이젠 다람쥐가 이 청설모 아니야? 오 와 야 이건 뭐 여기 진짜 여기 서울 정글이야? 아닌가? 동물의 왕국이네. 아니 청설모가 야 그래 맞아. 정민 씨가 또 그 이광수 씨하고 또 좀 아, 친한 예, 친분 있잖아요. 예. 광수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진짜 또 수제 출신이에요, 수제. 아 맞아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예.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다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 그리고 그 학교도 그 고등학교도 되게 그 유명한 고등학교 기숙학교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그죠,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저 때는 내신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거의 뭐 그게 성적이 있어야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구나. 못하면 엄마가 많이 혼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안 혼나고 싶어가지고. 대학은 그러면 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등학교 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네, 영화과를 지원했었는데. 아 근데요? 그 한혜종이라는 학교를 떨어졌어요. 아 한혜종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 보고 고대를 갔다가.
아, 한혜종을 먼저 시험을 모셔오고 네,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네. 아, 왜 떨어졌습니까? 자기소개서 이런 걸 써가야 되는데 네.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글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술학교니까 좀 예술적으로 글을 써야 될 줄 알고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를 보며 영화에 대한 뭐 열정이 아무튼 뭐 그런 약간 이렇게 썼다가 아,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아. 그 면접관 교수님한테 네. 엄청 혼나고 뭐라고 혼났어요? 너는 자기소개서가 뭔지 모르냐고. 아니 뭐 예술학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너는 이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냐 너는. 한혜종 이거 떨어지면 네. 어떡할 거야? 서울대 갈 건데요. 그리고 그래 그럼 서울대 가라 이러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 서울대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못 갔습니다. 그리고 붙었죠. 합격을 다시 했어요. 네. 그러면 고대를 다니시다가 그냥 그만 두신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선뜻 그 집에서도 허락을 하셨습니까? 한번 붙잡으시더라고요. 학교 붙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번 붙잡으세요? 그냥 고대를 다니는 거 어떻겠니? 근데 이미 자퇴서를 낸 상황이었어요. 와. 야, 나도 고대 자퇴서 한번 내보고 싶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박정민 씨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한 거잖아요. 이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 후회는 자주 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고려대를 다시 들어갈까 하고 입학 거기다 전화해본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아, 그래? 아 이제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재능이 없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나서 전에 학교로 가볼까 뭐 이랬었죠. 제가 그 한혜종에 몇 번 촬영하러 간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야, 끼들이 어떻게 이런 진짜 이런 분들이 있지? 네. 어린 마음에 그런 약간 좀 튀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사실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겠다라는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아 있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배우의 꿈을 중3 때 친구 아버지 별장에 놀러 갔을 때 꾸셨다고요? 네,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별장을 한다고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는데 이제 별장이니까 저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요? 들어갔더니 술 취한 아저씨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아저씨들이 부르는 거예요. 니네 나오라고. 약간 짜증이 난 상태로 이제 그 또 아저씨들 사이사이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서. 아니 근데 그 아저씨들은 누군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술 취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저씨 어떻게 아냐. 내가 영화 배우야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영화 배우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영화에 나올 거라고. 무슨 영화냐 했더니 그 영화가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예요. 거기에 박원상이라는 선배님 계시는데 그분이셨어요. 아 그분이 그 아저씨 가운데 앉으셨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그때 몰랐는데 거기에 뭐 그 극단 차이무라는 극단의 그 이제 단원분들이 다 계셨던 거였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아저씨들이랑 친하게 이제 한 3박 4일을 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들 배우라고 하지 이제 그 처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으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어렴풋이 하다가 예 네. 고대 자퇴하고 한혜종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국내 여행을 다니다가 이렇게 집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학교 자퇴하고 영화 한다고 이러고 있지라고 거슬러 가 보니까 그 아저씨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저씨 만나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만나지? 그리고 막 버스에서 막 고민하고 남부터미널에서 내렸는데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거짓말처럼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박혀있는 포스터가 전봇대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고 봤더니 그 예술의 전당에서 차이무 극단 10주년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다가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너 기억난다 한번 보자. 그래서 내일 대학로에 어디 오뎅집으로 와라. 이야. 그래서 이제 오뎅집에 갔더니 또 술에 취해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 이제 파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너 나랑 갈 데가 있어 하더니 어디 딱 가셨는데 거기에 극단 이제 차이무 선배님들이 쫙 뭐 이성민 선배님도 계시고 문소리 선배님도 계시고 이야. 근데 그때 이제 박원상 문소리의 슬픈 연극이라는 2인극을 준비하고 계셨고 제가 연습실 좀 놀러 가보고 싶다. 내일 가도 되냐 해서 갔다가 내일도 하다가
약간 그 스텝이 된 거죠, 그 극단에. 그럼 그때부터 거기에 좀 스텝에 이런 거랑 같이 함께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거기에서 스텝 일을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연기과로 제가 전과를 하고 전과를 다시 하고 그 원상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저한테 열심히 해라라든지 희망을 잃지 말라라든지 미래를 기약하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때 유일하게 원상 선배님께서 너 내가 지켜볼 거니까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많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준다는 진짜 고마운 일이니까. 그리고 술에 취해서 집에 가셨어요. 박정민 씨가 첫 데뷔작인 2011년 영화 파수꾼. 네. 이게 이제 첫 데뷔작입니까? 네. 얘기했잖아. 이상해. 그렇게만 하면 돼. 많이 컸어.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알았다고 됐다고. 야, 화 풀어라. 미안하다. 야, 알았다니까. 아니 이게 좀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연기과로 전과를 하긴 했지만 뭐 뛰어나게 연기를 잘한다라는 학생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다거나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평소에 찍던 단편 영화를 조금 오래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던 건데 그 영화가 어쨌든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영화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센세이션한 영화가 됐었고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했고 아직도 생생한데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재훈이 형은 그날따라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말을 미처 다 못하고 그 씬이 끝나버렸고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에 압도를 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온 내 자신이 너무 좀 한심했다고 해야 되나? 그때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첫날 아마 그렇게 또 자극이 없었으면 어쩌면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도 사실 주목을 못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 친구로 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 걔들 다 마찬가지야. 너 친구라고 생각해서 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동안 네. 이게 본인도 이게 보니까 한 5년 정도의 무명 시절을 좀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그 아버지하고도 예 좀 뭐 다툼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렇게 예민하니까. 아,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 다음 영화, 뭐 다음 촬영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그게 뚜껑이 확 열리면서 있으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 집이 떠나가라. 그 아버지는 그냥 물어본 거. 왜? 그냥 물어본 건데 갑자기 아들이 막 화를 내니까 다시 나가시고 엄마가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화내냐고 또 혼내고. 많이 싸웠죠 그 당시. 야 아버지 우셨겠는데? 진짜. 문 닫고. 야. 네? 요즘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뭐 다음 촬영 언제야? 아 그렇게 투자사가 어디야를 물어봐요. 아 진짜. 투자사가 빵빵해요 영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네. 재밌네요. 근데 이게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꽤 긴 시간이었지만 아, 길어요. 네. 누군가한테는 사실. 어쩜 짧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내세우는 게 약간 창피할 때도 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5년 동안 많은 생각이 좀 들었죠. 이제 막 고양이도 나타나고. 거의 뭐 여기선 지금 호랑이에요, 호랑이. 네. 지금 여기 밀림입니다. 밀림. 야, 지금 우리 냥이가 거의. 야, 아무튼 네. 네. 5년 동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막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 그런 게 힘들다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될 놈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안 될 놈인지 이게 이제 내가 안 될 놈인 것 같은 거죠. 자격지심, 열등감,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5년 동안 휘둘려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연주자라면 매일같이 피아노라도 연습을 할 텐데 당장에 일이 없는데 뭘 연습해야 되지? 그럼 배우는 뭘 연습해야 되는 거야? 남에 대해서 따라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자학들을 막 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그 생각을 좀 오래 하다가 그만하려고 그랬었죠. 뭐 안 하려고 유학하려고 그랬었어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내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고 유학원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뭐 영화를 만드시는데 뭐 캐스팅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안 믿었죠 처음에. 아 이준익 감독님이 저라는 사람을 알 리도 없고. 근데 실제로 이준익 감독님이 저를 이제 찾으셨던 거고. 그래서 이것만 그럼 해볼까? 이거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네, 그만둘까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좋아서 그게 이제 동주라는 영화였고. 야, 동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쓰러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괴로워서 내를 소멸한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야 이거 내가 진짜 솔직히 이거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 감탄하거나 뭐 소름 돋는 연기 없습니까? 사실 많이 없어요. 저는 제가 나온 영화를 극장 가서 안 보거든요. 시사회 때 딱 한 번 보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예.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극장에 가서 한번 봤던 영화가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아, 나 그거 진짜 깜짝 놀랐네. 제가 뭐 피아노를 완벽하게 뭐 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근데 이거 5개월 동안 연습했단 말이에요? 예, 뭐 연습은 연습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피아노 치는 장면이 시사회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기 쟤는 또 다른 고향이 아니에요? 소문이 났나? 아니 어디서 아니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아 내려오셔도 됩니다. 예. 아 내려오셔도 됩니다. 예. 아주 아, 예. 내려오셔도 됩니다. 아 오늘 뭐 아니 괜찮습니다. 안 저희가 안 죄송하죠.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괜찮습니다. 거기 대기시잖아요. 거기가 대기. 아 그러니까. 아, 예. 집에서 오르락 내려 가시는데 뭐에 저희 예 네. 저희가 죄송하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야.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이 없으신가 봐요. 아 오늘 쉬어야죠. 쉬는 날 아닙니까? 아 맞아 오늘 쉬는 날이죠.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을 하고 있어서 깜빡했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양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승현 씨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아, 몇 차례 그 실수한 그 하나 이거 좀 나오겠는데요. 조셉도 고시원 가서 그 얘기한 거 있고 고시촌에 가가지고 아 왜 출근들 안 하시고 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세요? 아 공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기 일로 와봐. 아 고시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근 안 하세요? 무슨 말이냐? 저도 모르게 아니 고시촌에서 출근 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 오늘 또 정민 씨하고 또 아, 오늘 뭐 재밌었어요. 오늘 뭐 정민 씨도 재밌었지만 동물 가족들과 우리 또 승현 씨까지 마지막에 네. 아, 양승현 씨.